안녕하세요. 대만 설명서입니다. 오늘은 타이페이 시청역에 있는 버스터미널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예, 가는 법은 타이페이 시청역이죠. 그러니까 지하철역에 내려서 2번 출구로 나가시면 됩니다. 한국분들은 그 메인역에 있는 그 버스터미널만 많이 알고 계시죠. 이곳은 잘 모르셔서 이곳에서 타면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타이페이 분들은 이곳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 시내 한복판이죠, 여기는. 그러니까 뭐 하얏트 호텔이나 이 근처에 숙소가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분들은 이 시청역 버스터미널에서 타면 훨씬 편리합니다. 뭐 심원이나 메인역에 숙소가 있는 분들도 그 북쪽이나 뭐 이란 이쪽으로 가실 분들도 이쪽에서 타시면 더 빨리 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북쪽 해안 쪽, 뭐 바도츠, 지릉, 뭐 진산 이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곳에서 타셔야 훨씬 빠릅니다. 2번 출구로 나오면 이렇게 타이페이 시티홀 버스 스테이션입니다. 제가 남겨드리는 주소는 구글에 치시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제가 찾을 수 있게 구글에서 제가 참고를 해서 이곳에 다시 올려놓습니다. 친절한 대만 설명서 아저씨죠. 이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우측에 살짝 보시면 이렇게 편의점들도 있습니다. 뭐 편의점, 백화점, 뭐 각종 먹거리 판매점, 락커도 크게 있습니다. 캐리어도 들어갑니다. 이따 다 보여드릴게요. 같이 한번 쭉 둘러보세요. 이제 멀리 만약에 가시는 분들은 이곳에서 뭐 가오슝이나 뭐 멀리도 갈 수 있습니다. 뭐 타이난이나 이쪽도 다 가실 수 있습니다. 뭐 화장품이나 여성분들한테 필요한 용품도 팔고요. 너무 일찍 오셨다 이런 분들은 이 여기에 백화점이 크게 있습니다. 백화점에 있는 건물입니다. 참고로 멀리 가실 분들은 이곳에서 표를 사셔야 됩니다. 가오슝이나 이런 쪽 가시는 분들은 이곳에서 표를 사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멀리 그렇게 안 가시는 분들은 이지카드로 다 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지카드를 사시길 바랍니다. 대만에서 뭐 한두 번 타시더라도 저는 뭐 시내버스를 한두 번 타시더라도 이지카드를 권합니다. 이렇게 백화점이 들어가는 건물입니다. 화려한 백화점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지카드를 사시지 않으면 현금으로는 불가능하십니다. 시외버스터미널에서는 현금으로 타시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제 아까 거기서 왼쪽으로 쭉 들어와서 이제 플랫폼을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플랫폼 가는 길에 이렇게 뭐 CC 익스프레스나 그러니까 뭐 일식집이죠. 이게 도시락을 싸서 가지고 가면 됩니다. 사서. 유명한 제과점도 있죠. 대만에서. 플랫폼이 15군데가 넘게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 플랫폼을 다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진 않고 이따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각 플랫폼마다 어디를 가는지요. 플랫폼을 따라서 쭉 지금 찍고 있는 겁니다. 저 끝에 가시면 이제 락커도 있습니다. 제가 그 락커를 봤는데 큰 캐리어도 들어갑니다. 혹시나 필요하신 분은 이곳에서 그 락커를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자판기도 있고요. 이렇게 줄을 서는 곳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바도츠나 진산 이런 곳은 뭐 20분마다 가는 차도 있고요. 15분마다 가는 차도 있고 뭐 1시간 이렇게 자주 가는 차들도 있습니다. 저 앞에 이제 보이죠? 락커가. 이 옆에는 이제 큰 캐리어를 넣을 수 있는 락커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맨 끝에는 화장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바로 뒤에 이제 나올 겁니다. 각 플랫폼별로 어디를 가는지 나오는데 안 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대만 전체를 다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타오이엔 가는 곳이 있죠. 타오이엔 가는 곳이 있고
뒤룸 가는 겁니다. 뒤룸 가는 거는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진산이라고 이것도 이제 북쪽 해안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도 지릉 쪽으로 가는 겁니다. 바도츠 쪽 가는 건데 제가 이거 자주 타고 갑니다. 타이난, 타우이엔, 타이중 이렇게 가는 거 있죠. 바도츠. 제가 이거를 오늘은 타고 바도츠를 갔습니다. 저는 이걸 자주 타고 옵니다. 로동이라고 화련 쪽,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련 쪽 가는 분들은 러어동에 숙소를 많이 잡기도 합니다. 이것도 동쪽 자오시죠. 온천이 유명한 자오시 가는 것이고요. 이란 쪽 가는 버스도 있고요. 동쪽으로 가는 버스가 많습니다. 이쪽도. 러어동 가는 버스가 많죠. 화련 가시는 분들은 러어동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좀 멀리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간표를 찍어봤습니다. 두 군데는. 이제 제가 이런 정보를 드렸으니까 메인역에 있는 버스터미널만 고집하지 마시고 북쪽이나 동쪽으로 가실 분들은 시티홀에 있는 버스터미널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버스는 메인역 쪽에서 도심을 통과해서 이것을 정차했다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메인역에서 타면요. 이곳에서 타시면 막히지 않고 바로 시외로 나가니까 더 빨리 갈수 있는 루트가 많습니다. 제 채널에는 유명한 곳도 다 많이 소개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 유명해질 곳과 이렇게 앞으로 자주 이용하게 될 곳들을 늘 많이 소개시켜 드립니다. 한국 분들이 아직은 모르시지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고요. 이상 대만 설명서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